생리통이나 이 질염 같은 여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진짜 진짜 많아요. 너무 괴로워요. 네. 너무 고통. 그러니까요. 남자들은 몰라. 그래서 더 여성들을 위한 여성 건강을 지키는 이런 이템들이 더욱더 많이 생기고 또 꼭 필요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 이 리뷰템이 진짜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제가 리뷰한 제품이 이제 바로 여기 있는데. 아. 자, 우선은 향 맡아보세요. 향이 너무 좋아요. 예. 네. 일랑일랑 냄새가 들어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냄새예요. 저도 일랑일랑 라벤더 합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너무 좋다. 저는 이 오일 느낌이 너무 좋아. 근데 이 아로마 오일 같은 경우는요, 이 블렌딩이 진짜 중요하대요. 네. 저는 이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러 제품들을 블렌딩해서 만든 게 이 제품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자궁을 특별히 좀 따뜻하게 관리해주는 오일들로만 블렌딩을 한 제품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결혼이 늦어지면서 또 출산도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점점. 그렇죠. 그래서 출산 전후 여성 건강을 위해서도 또 저한테도 정말 필요한 테라피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관리해줘야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미리 받아서 한번 써봤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사지 샵 가서 복부할 때 이거 딱 들이면서 복부는 요걸로 그렇죠. 하면 너무 좋겠다는 그러네요.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 폐경이 찾아오잖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 무서운데. 벌써? 네. 생각하면. 근데 요새는 폐경 시기도 진짜 그것도 앞당겨지고 한다 그래가지고. 30대 폐경 있는 안 돼요. 안 돼. 예. 아직 안 돼요. 전 둘째를 낳아야 한단 말이에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 열심히 관리하세요. 45 전에 둘째를 낳을 거란 말이에요. 안 돼. 내 거야. 자.